부모님 가슴에 쌓인 게 많다. 그렇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 쌓인 게 많고. 아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왜 데리고 산 거야? 어?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터진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니야, 언니가 네가 뭐가 잘났는데 도대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 맞아요. 너 내가 그냥 나 오늘 얘기할게요. 네 개새끼야. 너 네 잘못한 거 모르고 다 잘못 나한테 뒤집었어? 어? 내가 뭐해 어쨌게? 내 열심히 애 낳고 애 키우다가 나와서 일하고 네 보살핀 쟤밖에 없어.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어? 네가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욕을 잘 많이 몰라.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문서를 정리를 할 거면 언니 확실히 해요. 왜냐면 이게 뭐가 문서 정리도 한번 있었어야 되나 봐. 근데 이게 지금 문서 정리가 안 되신 거야? 아니 남편분이랑? 바람 펴서 상관녀 소송을 했고 소송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 상관녀랑 저랑 끝났죠. 남편이랑 그때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이혼 서류가 도장이 안 찍힌 거야 지금? 그리고서는 아니 근데 애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혼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마른 거지. 그러니까 문서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잘못한 거 지 잘못한 거 모르고 언니한테 제대로 빌지도 않았대. 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네. 네 얼굴에 물살대기 날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내가 병신 같아서 지금 미치겠어. 화가 나갖고. 근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니는 너를 보면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너는 인간 새끼도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냥 언니 입에 욕을 달고 사나 봐. 그쵸? 아예 상대하기 싫은데 또 같이 너라는 있으니까. 종족이래. 니라는 종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사람 새끼 아니지. 걔도 그렇고 그 집사람들도 그렇고 난 하나도 사람 새끼들이라고 안 봐. 맞아. 언니를 불쌍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 미안해야 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걸 갖다가 언니 탓으로 다 돌린다는 게 문제야. 니가 잘했어 봐. 니가 잘했어 봐.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했어? 지금 어? 뭐 이렇게 내 동생이 이렇게 써? 이러면서 지금 적받은 유부수 언니만 지금 바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왕래는 안 하죠? 안 해요. 어떻게 봐 그 사람들을 못 보지. 그래놓고 지금 언니는 우리 아이도 불쌍해. 그러니까요. 아이도 눈치 엄청 보고 있어. 얘 공부해야 되는 나이에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언니가 데리고 와서 따로 그냥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억울해서 못 놔주는 거야 지금? 억울해서? 근데 이거 상처받는 이 아이는 어떡해? 아니 그래서 이전에는 애가 그래도 아빠를 좋아했었는데 얘도 이제 크니까 알지 아빠가 이제. 너무 싫대. 그치. 근데 그냥 아빠는 우리한테 딱 ATM 돈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많이 주는 돈도 아닌데 알아. 당장 그냥 생활해야 되는 그 정도니까. 그래서 애는 맨날 아빠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고 ATM이니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아빠 없었으면 좋겠대. 자기는 근데 왜 이제 와서 꼬박꼬박 기어들어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는 아니 이제 다시 나가겠지. 그러니까 다시 나가겠지.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우리 아이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치. 애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내가 안 아프고 살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언니는 화병만 안 나면은 너무 잘 살 거야. 나 작년에 뻑뻑 갔잖아. 근데 그게 화병 때문에 그런 거야. 주변에서는 모두 그게 화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당사자만 몰라. 네가 성격이 지랄 맞고 예민해서 너가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를 대놓고 얘기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협박을 쌀랄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들과 살 안 맞으면 도대체 누가 살 맞고 누가 잘못되는 거야? 라고 싶거든요. 아니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언니 그냥 이거는 3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이거 그냥 완전히 사람이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당연하지. 수가 없는데 나는 몰라. 이런 느낌. 아는데 모르는 놈, 모른다고 하는 놈을 어떻게 이겨.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그랬어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자는 척하는 사람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막 억울해서 돈도 다 됐고 이 새끼 자다가 안 죽나?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하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거든?
죽지는 않다. 그러니까. 면은 안 짧아. 그러니까 내가 환장해. 화나. 차라리 네가 어디가 고장이 나갖고 아프기라도 하면 야 쌤통이다. 네가 심볼 그딴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또 허대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내 화가 병이 될 수밖에 없잖아. 병이 나지. 언니 몸이 굳어. 나 작년에 그래서 지금도 아픈 거고. 계속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저는 없게 해야 그치,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또다시 그런 일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떡하나? 언니도 믿음이 없잖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뒤로다가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 그치 그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출근을 못했을 뿐이지. 재택근무했을 뿐이지. 다시 나가면 안 붙어먹는다고 믿지도 않아. 기다리는 듯이 보여. 우리 나를 기약을 하는 것처럼 난 보여. 어떻게 해요? 죽일까? 진짜 방법이 있으면 나 그냥 진짜 싶은데 내가 언니 무당이 아니면 정말 죽일까? 이 말이 절로 나와. 근데 무당이라서 사람 살리는 무당이라서 내가 차마 정말 죽일 수는 없지만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냐고. 원래 언니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빌으면 얼마든지 이해해줄 수 있어. 그렇게 했으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래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 잘못한 것도 몰라. 그게 죄야. 네 죄야. 그게. 어떻게 잘못한 걸 몰라? 그러니까 모를 수 없는. 내가 너무 화가 나 지금. 어떻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서류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언니가 끌고 온 건 맞아. 근데 아이를 생각을 하면 난 서류를 빨리 정리하고 언니 그냥 아이 털어버리고 그냥 내가 인간 새끼 아는 사람 만나갖고 내가 진짜 미친 짓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양육비 꼬박꼬박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아기를 배제하고 언니 입장에서 보면 언니는 당장 이혼 서류 안 해줘도 급한 거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너 엿 먹어봐. 너 어디 한번 엿 먹어봐. 나 끝까지 안 놔줄까? 너 어디 한번 그렇게 즐겨 뒤에 너네 나 또 소송할 거야. 나 그만. 또 소송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아이 내가 아이 때문에 그런 거야 언니. 아이만 보자면 빨리 좋은 환경에서 엄마가 털고 사는 게 맞는데 아이를 배제해 놓고 언니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연맥여기도 한참 연맥이고 줄 때까지 연맥이고 싶어. 우리 애는 혼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우리 애기 해. 얘 오기 있는 애야. 엄청나요. 오기가 엄청나요. 장난이 아니야. 얘 아마 이거를 이 오기를 갖다가 잘 파주잖아?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언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것 때문에 애가 더 높게 클 수 있는 아이인데 그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 아이가 꺾여. 근데 이제 12살이잖아요. 근데 14살, 15살, 16 그 상간에 해외로 유학 보내셔도 이 아이 괜찮을 거야. 난 그럴 생각이라. 14살, 15, 16 그 사이에 분명히 해외로 그냥 보기 좋게 너 가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니까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려서 지금 중학교 혼자 나가 올라가면. 있어. 이거는 안 되고 중학교 가면 맞아. 너 가. 언니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코로나 좀 풀리잖아? 그러면 그 전에 한 번씩 방학 단기간이라도 보내요. 보내. 그래서 나가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적응을 시켜서 이 아이가 그쪽에 정부치게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 아이 거기 갈 수 있어요. 해외. 근데 엄마랑 애착이 너무 돈독한 애니까 나는 혼자 가라고 하면 얘가 또 너무 마음이 힘들까 봐.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이 아이 마음 여린 것 같아도 강해요. 내면은. 정말 강해. 우리 엄마랑 똑같아. 힘들어도 어떻게 힘들어도 내가 있잖아 오기 하나로 버티는 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나중에 커서 잘 되기만 해 우리 엄마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우리 엄마만 나 평생 호강시키면서 살게 할 거야. 우리 엄마만. 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있고 당장 같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에 계속 늦추면, 사실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을 늦추면 얘 기회를 내가 계속 뺏고 있는 건가, 요새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이 혼자 나가도요, 그때 그 시간에 혼자 나가도 이 아이 상처 안 받고 오히려 되겠잖아. 잘할 수 있어요. 오기로 나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빨리 기회 안 놓치고 가도, 기회가 놓치면 그러니까. 뭐 3년 안에 끝날 거 애들 막 5년 걸리고 이러잖아요. 얘는 3년 안에 끝날 거 2년 반으로 줄일 거야. 그럴 오기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난 솔직히 아이에 대해서는 엄마 걱정이 안 돼. 그래요? 오히려 여기 세 식구 같이 살게, 그 사이에서 이 아이를 키우면 마음만 독해지고 악해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것부터 가르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아빠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지더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독을 품어 애들이.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는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 해외로. 잘 살 거야. 그리고 엄마도 여자로서의 보면 커리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난 보여져. 내 일적인 면에서는 엄마 능력 갖출 수 있는 사람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내 개인적인 일로다가도 꺾일 사람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전혀 꺾일 사람 아니니까 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래 엄마 이거는 언니 선택이야. 그냥 내가 내 여자로서의 인생 다 포기하고 너 하나 조지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혼 서류 안 해줘야지 뭐 어떡해. 그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도 중요해. 이제 너 같은 새끼 아무리 내가 뒤에서 오기파고선 너 발목 잡고 있다 해도 네 끝까지 잘못한 거 인정 안 해? 그럼 난 너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인간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서류 끝내고 놔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판단은 내가 언니한테 맡길게. 왜 시기를 어느 때에 잡아도 남편은 안 달라져. 언니 마음이 더 골이 깊어지냐, 아니면 언니가 그걸 이제 골이 깊어졌지만 한풀이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내 거 다 속 털고 놔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시기는 이미 놓쳤어. 이혼의 서류 끝나는 시기는 이미 놓친 거기 때문에 뒤로 잡는 거를 빨리 잡든 2, 3년 뒤에 잡든 10년 뒤에 잡든 그건 언니의 선택에 달려있다라 그래. 그래서 애 외국으로 내보내면 여튼 돈 계속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안 놔주고, 그리고 같이 있다고 해도 사실 내일을 못할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사실 남녀관계로서의 감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한 집에 서류 정리 안 하고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맞아. 상관없어서 그냥 그렇게 있고 돈 쓰면서 애도 보내고 나도 내 할 일 하고. 맞아. 나는 신경 쓰면 그 생각하고 네 알아서 네 살아. 그래서 서류 정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게 언니한테 엄청 좋은 선택은 아니야 사실상. 그쵸. 근데 사람이 이게 옥이라는 게 나도 화가 있는데 한 번도 털어보질 못했는데 어떡해. 이거 한 풀이를 하지를 못하니 언니가 환장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 이 사람 큰 코 다쳐. 47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걸로다가 당할 일 있어. 역으로. 여튼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아니 이 사람. 남편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러놓은 죄로다가 남한테 피눈물 흘리게 한 죄로다가 본인이 당할 일이 분명히 있대. 사람으로다가. 배신 아닌 배신 당하면서 갑자기 왜 이래?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띵 하고 맞아보면 그제서야 조금 아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구나, 잘못을 했구나라고 조금 생각하는 것 뿐이지 언니한테 무릎 꿇어서 빌면서 그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이미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나지? 나는 얘가 세상 해코지를 당하든 뭐 어떤 해를 당하든 내가 못해준 그 한을
남이랑 당했으면 좋겠어. 근데 당할 거래. 싶어. 아니 당할 거래.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야갔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티 안 낸다고. 그건 뭐 제가 살 일이. 맞아 속이 뭐 문드러지든 뭐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 언니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이 사람 잘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굳이 입으로 죽여주세요. 제 오래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굳이 나쁘게 안 해도 당한다 이거야. 걔도 그렇고 그년도. 응. 그년도 그래요? 근데 그분도 교묘하다. 장난 아니에요. 차라리 잘못을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가 죄를 졌네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면이에요. 언니를 갖다 더 이상하게 만들어놔. 그 저버려 저버려. 약간 이런 느낌? 뭐 무슨 언니가 돈 바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러더라고. 그년도. 아 그랬어? 들었어? 그년도 둘이 떠드는 카톡을 봤는데 그러니까 걔 적버리래? 그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뭐 밍크 바랬나? 이러면서 밍크 저도 안 입는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싸가지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말해. 그러니까 똑같은 연놈이니까 그렇게 붙어먹지. 그러네. 누구 하나라도 죄책감이 있으면 못 그래요. 우리 언니가 우리 애기 낳으려고 그냥 이 사람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셔. 어떡하겠어. 애긴 이쁘잖아. 내 자식인 걸. 어디 내놔도 괜찮아. 그치. 내 새끼 내 새끼인 걸. 내 새끼는 내 새끼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도 언니 거 그냥 언니 커리 싸우면서 살고 애기 빨리 보내. 왔다 한 1,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적응 시기 하면서 보내고 언니는 언니대로 편하게 살아. 이 새끼가 근데 내가 자기가 다 돈줄 쥐고 있으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못할 거잖아요. 그걸 본인 생각에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언니 이거 법적으로 만약에 이혼 정리하잖아? 그러면 따질 거 다 따지면 나와. 얼마 안 되더라고. 아, 그건 그래. 그건 같지 않고. 아니 그건 정리를 했을 때 얘기고 사는 맞아. 동안. 사는 동안 나는 감정은 됐고 너 ATM으로 쓰고 내가 맘대로 쓰고 살 거야. 또 안 돼. 다 쥐고 있어서.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도 언니 정리할 때는 기간을 조금 두고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지고 와야지. 그건 그렇죠. 그치. 정리할 때는. 그치. 사는 동안은 내가 계속 그치, 숨통이 그치. 조일 것인가 내가 알아서 내 뒷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언니 것도 차야 되고 알게 모르게도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구만 있지만 조금 더 지나봐. 지가 머리를 짤 거야. 조금 이렇게 죽고 나서 마음을 유하게 해놓고 서류 정리하게 하면 할 건가? 라는 생각도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걸 언니도 여기 이용하면 돼. 여기 오면 되는 거야. 그때 정리할 때도 내가 그래서 정리했을 테니까 그럼 이거 되나? 이랬더니 그 와중에도 계산 굴려서 안 줄 수 있는 한 안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100% 자기가 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00% 못 지고 있을 거래. 언니한테 어느 정도 흘러나온다라고 하니까 지켜만 봐.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어야 돼. 이만큼 마음고생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죠. 이 정도로 이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 솔직히 더러워서라도 빨리 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더러운 그것도 보고 그걸 저걸 다 보면서 언니가 여기까지 왔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류 정리는 어차피 지나갔고 지나간 대로 언니가 어느 때에 잡느냐는 그 언니 손에 쥐어져 있는 거고 아이가 그걸로 상처 안 받게만 조심히 해주시고 해보내시고 이 사람을 떠나서도 언니 하나만 보자고 봐도 언니는 나쁘게 될 거 없다. 건강상의 문제 올해 뭐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화병 거 때문에 언니가 막 자꾸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체한 거 같고 몸이 막 저리고 굳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만 언니가 마음에 유하게 먹고 좀 이걸 해야 돼.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맞아. 그게 제일 예민하니까. 어떻게 항상 늘 여기 얹혀 있는 것 같아. 뼈 마디마디가 다 분리되는 것 같이 저리고 아파. 저려 저려.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팠나 보다. 맞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다 죽나 봐.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넘겼나 봐요. 근데 여전히 계속 건강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치. 내가 또 그만큼 아플 일이 있을까. 아니야. 그렇게까지 뻗진 않을 거야. 작년에까지 그렇게 막 언니가 뻗고 했던 것처럼은 안 뻗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얘랑 다시 잘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더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더 힘들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은 없고. 솔직히 없거든.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마음을 그따구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언니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아픈데도 설마. 근데 설마가 설마로 잡았네. 사람 잡았네. 언니가 있던 적도 떨어진 거지. 난 솔직히 그 있던 적도 떨어진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거는 있어요. 맞아요. 기대치를 아예 내려놔버리게 되니까. 맞아. 근데 왜 쥐는 나한테 치대? 짜증나게 건드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그거는 남자의 같아. 남자의 심성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가 호락호락 안 하잖아. 어. 또 고분고분하고 여우짓하고 이래야 되는 여자여야 되는데 언니가 그런 맛이 없거든. 근데 또 그런 여자를 만나다가 보다가 또 보면 언니 같은 여자가 또 땡기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또라이야. 그 미친놈이죠.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지. 뒷골 땡겨. 뒷골이 땡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이제 앞으로 피해볼 건 없어. 그래요. 실컷 속으로 욕하고 실컷 너 어디 한번 재밌게 살아봐. 내가 즐겨줄게. 내가 너 즐겨줄게. 그렇게 하고 마음 먹고 계셔. 그러시면 될 것 같아. 네. 저 하는 일들도 다 잘 될까? 그리고 언니가 뭔가를 문서를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보고 비교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막 보여. 뭘 안 비교를 계속하면서 맞는 걸 찾는 건지. 아니 하는 일이 지금 제가 그렇게 연구. 아 네, 그래서 환자들 그 자료들 자료를 찾는 거니까 그거를 해야 돼. 뭔가를 자꾸 비교를 분석을 하고 막 이래. 근데 언니 올라갈 일이 있어. 아 그래요? 인정받을 일이 있대. 42살 전에 그러니까 42살이 되든 41살이 되든 그 상간에 언니가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일적으로도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